오늘의 시그널은 엔바이오니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커뮤니티에 뭐 그런 거 많이 올라왔었던 적 있었어요. 아파트, 공동 아파트에 사는데 그 뭐 엘리베이터에 뭐 벽보가 붙었다. 근데 자꾸 그 물티슈를, 그거 뭐 저기도 있다는데? 생리대? 물티슈 막 뭐 그런 거를 변기에다 넣어가지고 공동 배관이 다 막히고. 그쵸?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루마리 휴지나 이런 건 녹아요. 그쵸? 그리고 요즘에 그, 요즘이 아니죠. 한참 됐죠. 이제 그 청소, 그 부인분들이 남편분 시키지 않나요? 그거? 그 솔로 하다가 솔이 더럽잖아요. 그거. 화장솔. 변기 그 계속 재활용이 들어오니까 요즘 아예 그냥 바로 녹는 거. 한때 염경환 씨가 홈쇼핑에서 엄청 했잖아요. 염경환 씨 홈쇼핑 뭐 1,500 방송 꼭지만 1,500개 한다던데 어쨌든 그 닦는 거 있죠. 닦는데 바로 버리면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물티슈는 녹아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배가 막히는 건데 물티슈가 만약에 수분해성으로 녹는다.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엔바이오니아가 바로 그런 거랍니다. 엔바이오니아가 지금 엔바이오니아가 안전 생분해 가능한 물티슈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분해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가끔 산 속에서 막 이제 뭐 개발하려고 하는데 뭐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있던 크림빵 봉지 나오고 이런 거 있죠. 비닐 안 썩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물티슈가 생분해 되는 거는 그런 데서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단계 더 나가서 수분해, 물에 분해가 되면 아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집게에다가 집어가지고 지금 막 그 안에 청소해가지고 버리시잖아요. 그것처럼 녹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지금 물에서 쉽게 헬이 돼서 분리되는 수분해 물티슈 개발. 요게 이제 마무리된 상태고 이제 곧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생활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메타라미드, 폴리아미드 계열의 슈퍼 섬유를 국산화 시켰어요. 이게 여러 군데 쓰이는데 예를 들어 지금 소방관분들은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방화, 방염 뭐 이런 거 중요합니다. 화학공장 같은 데 갈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쓰이는 것들이 이런 폴리아미드 계열의 슈퍼섬유인데 그동안 다 외산이었거든요. 이거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전기차 얘기가 나왔지만 이 전기차를 또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끔찍한 뉴스들을 많이 봐서 그렇죠? 화재가 났는데 문이 안 열려버린다는 거잖아요. 전기로 작동해버리니까 전기가 끊겨버리니까 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못 나와버리는 거죠 이제. 끔찍하잖아요. 그런 것도 뭐 하나의 뭐 어떤 선택에 지금 이제는 그 얼리 어답터 부자들이 샀던 것에서 끝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는 엄청 따져보는 사람들이 남은 거잖아요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배터리 열폭주에 따른 화재 사고에 대한 것도 굉장히 뉴스에서 그 부분을 보고 많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재 사고나 방염 중요성은 확대되는데 거기에서도 배터리를 보호하는 방염 소재, 거기에서도 이 섬유가 쓰이고요. 그리고 발전용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에도 쓰입니다. 요즘에 변압기 차단기 업체 엄청 날아갔잖아요. HD 현대 일렉트릭이니 뭔 전기니 이런 것들 날아갔죠. 변압기 뭐 차단기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그 수요가 있다고 해서 이 변압기 차단기 요쪽에서도 이제 요게 쓰입니다. 그리고 우주 항공이나 철도 부품. 이 앨런 머스크가 그거 재활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번 쏘고 버리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재활용을 하려면은 이게 이런 섬유가 중요한 거죠. 그거 비싼 거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 아라미드 섬유가 쓰이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다 지금 현재 트렌디한 분야에 꽂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오는 것이거든요. 실생활에서 우리 변기 관련해서부터 그쵸, 우주 항공까지 정말 분야가 다 다양하죠.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큰 곳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러브콜을 받을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끼가 많은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끼가 많은 기업은 시장에서 인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엔바이오니아 지금 슈퍼 섬유를 국산화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기술적인 모습도 상당히 좋죠. 지금 상승 N자를 그리면서 N자 중간 다리에서 이 고점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고 확인산을 한 다음에 올라오고 있죠. 신고가입니다. 지금 이 상승 N자의 이쪽 오른쪽 다리가 이 밑에보다는 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서 나온 대충 세봐요. 대충 봉이 10개가 넘잖아요. 지금 시작한 봉 대충 해서 3개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상승 N자의 오른쪽 다리를 이제 먹으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엔바이오니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